여러분 안녕하세요. JLPT 필 합격 보장반 이윤희입니다. 지난 7월 3일 제1회 시험이 있었는데요.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12월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7월 시험의 시험 경향을 한번 살펴보고요, 12월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그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N2입니다. 자, N2 시험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일단 가장 어려운 파트는 청이었어요. 청이 가장 어려웠고요. 나머지 문자어휘, 문법 독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랑 수업만 들으셨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자어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단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N2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N2 단어랑 유사한 N1 단어까지도 암기를 해주셔야 완벽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은 이제는 단순히 기능어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능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N3 문법까지 추가를 해서 같이 보셔야 문장 연결이 되실 것 같아요. 독해는 이번 12월은 독해가 많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 저랑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독해 연습은 우선은 해석하는 연습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 찾는 연습은 절대적으로 양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많이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는요, 이번 7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겨울 시험은 난이도가 훅 떨어질 거예요. 작년 12월도 청해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청해는 평소에 모의고사로 연습을 많이 해놓으신다면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N1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1 솔직히 실망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실망한 이유는 우선 저희가 열심히 그 N1 범위에 나오는 문자어휘를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 이번에 문제를 봤을 때 수갑을 채운다는 단어라던가 아니면은 물 안으로 가라앉는다는 의미의 단어들이 나왔었는데 그 단어들은 검색을 해보면 배정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원래 범위에서 벗어난 단어들이 몇 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자어휘를 풀면서 학생분들이 많이 아, 나 이번에 시험 잘 못 봤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문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세 역전, 이거는 거의 기초 수준이었어요. 너무너무 쉬웠고요. 정말 열심히 문법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N1 문법은 솔직히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독해하고 청해는요, 작년이랑 비슷하게 출제가 됐는데 작년 12월이 아니라 작년 7월과 비슷했어요. 작년 7월 시험이 독해보다는 청해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해가 쉽고 청해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청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속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12월 시험은 반대예요. 독해가 어렵고 청해가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독해는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인데 작년에 특히 이제 중문 지문을 풀 때 어떤 지문은 20분을 넘게 읽었어요. 그 정도로 해석은 되는데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번 12월에도 그렇게 약간 불독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청해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뉴스를 많이 보셨거나 아니면 노래를 많이 들으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N2, N1, 7월 시험의 전체적인 총평이었습니다. 어떻게 맥이 조금 짚이셨나요? 자, 이제 12월 시험은 종로 YBM 필 합격 보장반에서 저와 같이 한번 준비해 보기로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요, 저와 같이 열심히 달려왔던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잠시 후에 그 초대 손님과 함께 만나보기로 해요. 자,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우리 수민상을 초대했습니다. 수민상,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2부터 N1까지 인유쌤과 함께했던 송수민이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수민상, 시험 잘 봤어요? 네. 좀 그런데 반응이 이 시험 어땠어요? 아,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일단 언어 지식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저는 유니센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았나. 애너는 붙을 거예요. 걱정.
붙어야 됩니다. 좋은 학생 가야죠. 이제 합격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N1 시험은 좀 어땠어요? 이번 N1 시험은 전반적으로 조금 다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언어 지식은 조금 시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조금 했어요. 그치만 저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네, 괜찮지 않았나. 괜찮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N1 배정 문법, 이 전반적으로 나온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 이용하는 문법들, 그렇게 해석을 요구하는 문법 문제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해는 전반적으로 지문이 다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다 짧은 지문이라고 느꼈는데, 정말 말 그대로 독해인 게 일본어를 내가 읽을 수 있냐에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내가 어떻게 이 문장을 완벽하게 지문을 해석할 수 있냐, 그런 해석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서 본인의 국어 능력을 묻지 않았나 싶고요. 이거랑 동일하게 청해도 마찬가지로 문제 3파트가 진짜 어려운 파트인데, 화자가 말하는 말이 뭔지 완벽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조금 많았었어요. 네. 이제는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해석을 하고 그거를 또 이해를 하는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말이네요. 맞아요. 진짜 절대 단순히 해석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네.